주양이에요. 오늘은 핫도그를 먹어볼 거예요. 바나나 우유도 울거. 그럼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 케첩. 준비했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뜨겁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네. 맛을 이렇게 된 거고요. 이쪽으로 해야 되나? 조금 이따 해보고요. 뜨거워요. 맛은 최고. 근데요, 제가 오랜만에 먹방을 찍어보는데 잘 봐주세요. 맛은 있네. 근데 이게 안 된다. 너무 커. 그 꿀맛.
주의. 나뭇가지 안 먹기. 다음 거 먹어볼게요. 이거 이번에는 한번 글자를 써볼까? 잘못했네, 잘못했어. 으잉. 피나쇼. 구독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 모두 달아주세요. 제발요. 이거 없네. 진짜 맛있어. 이게 에어프라이에 구운 거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이 가사도라는 섬이에요. 가사도라는 섬에는 이런 걸 안 파는 것 같아요. 아니, 이 핫도그를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나 목포에서 이걸 사가지고 와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입에 너무 많아가지고 흘렸죠. 하나도 다 먹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가져올게요. 가져오진 않았고요. 뾰로롱 가져와 볼게. 이거 같은데.
에이, 마지막으로 먹는 건데 맛있게 먹어야죠. 설탕 뿌려볼게요. 뾰로로. 그냥 설탕 안 뿌리세요. 왜 입으로 소리 나게 쩝쩝 내는 것처럼. 이건 뭐예요? 상하목장 유기농 바나나 우유는 제가 바나나를 싫어했어요, 별로. 이거 진짜 꿀찌. 이렇게 소세지만 남겨가지고 이 케첩을 따로 해가지고 이걸 케첩에다 찍어 마구 찍어 마구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그럼 오늘은 이만 끝. 그럼 나중에 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모두 달아주세요. 그럼 지원이는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